스타벅스가 맥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. 일단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골프장 지점 한정입니다. 맥주를 파는 해외 스타벅스는 많았지만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는 처음입니다. 국내 커피 1위 브랜드의 변신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. 먼저 첫째, 스타벅스 자리가 여기 골프장 안에 있던 그늘집이었다는 겁니다. 그늘집은 골프를 치다 잠시 음식이나 술을 마시며 쉴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. 이런 그늘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스타벅스가 들어서자 이용객들이 술을 찾았다고 합니다. 둘째, 파는 술이 신세계 그룹의 수제 맥주펍에서 스타벅스 용으로 개발한 커피 맥주입니다. 굳이 지점 한 곳에서 팔기 위해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앞으로 시장 확장을 염두에 두고 반응을 살피는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. 일단 스타벅스로는 다른 매장에까지 술을 팔 예정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. 뉴욕이나 도쿄, 상하이, 타이완 스타벅스에서는 저녁 시간대 술을 팔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여주처럼 특수한 상황이 된다면 술을 파는 스타벅스가 또 생길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